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회에서 노랑대가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왕주의인을 또 한번 기습하여서 모조리 쓸어 눕혔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쪼웨나는 이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, 왜냐고요? 그 자신이 제일 친한 친구가 하루 안에 두 번을 당했다? 지금 사람들은 이런 게 없겠지만 그 낭만이 있던 시대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그 자존심이 강한 왕주잉이 또 자신을 도와주는 걸 싫어하겠죠. 하여 왜 나는 주잉이 모르게 움직이는데, 왜? 너가 그 노랑대가리라 놈이야? 내는 난강의 쪼웬난이다. 너가 내 친구 왕주잉을 두 번이나 때려 눕혔다는데 네 엄청 쎄매다. 그럼 오라, 와서 나도 한번 때려 눕혀봐. 그럼 네 하빈 강호바닥에서 제대로 뜬다. 예, 왜나 형님, 무슨 그런 농담을. 노랑대가리는 이 땀이 비지비지 나는데, 이놈이 그 만만한 왕주인과는 하느냐 해도 쪼웬난이 누굽니까? 그 하얼빈 강바지들의 수확기가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웬난은 이미 뭔가 결심을 단단히 한 것 같아 보이는데, 뭐하니 한 보자니까? 너희 하얼빈에서 살면서 내를 안 볼 자신 있니? 그러자 노랑무리는, 형님 제가 이 형님과 주인이 친한 걸 몰랐으니까 이 주인을 친 거죠. 만약에 알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겠습니까? 이 모르고 사고 친 거는 봐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제가 형님이 멘트를 봐서라도 이제 주인을 건드리지 않을게요. 또한 제가 찾아가서 직접 사과를 드려도 됩니다. 근데 이 형님한테는 못 가겠습니다. 형님이 저를 죽이실 거잖아요. 응? 뭐야? 이 정도로 쫀다고? 곁에서 다 듣고 있던 류용이 그 외난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첫 빼드는데, 아니 다 같은 하얼빈이 한계구역이 강바지인데 왜 이렇듯 다르냐고요. 하지만 류용은 이미 외난이 전체 하얼빈이 강바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외난은 한참 동안 생각해보더니, 알았다, 내 약속하마. 내 딱 오늘에는 너희 털끝 하나 안 건드릴게. 그런데 말이다, 나 내일에는 모르겠다. 내 내일에 널 쳐 죽여도 원만 말라. 빨리 내 아지트로 와봐라. 네, 이렇듯 확실한 카리스마가 어디 있겠습니까? 왜 난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계속하여 거절하게 되면은 그때는 쳐들어오겠죠. 노랑대가리는 아픔몸을 이끌면서 이 휠체어에 앉아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, 그러자 곁에서 다 듣고 있던 류용이 혀를 끌끌 차는데, 웬나나 너희놈이 거 웬만한 멘트가 아니다. 어떻게 하면은 저 150여 명이 겁없이 날뛰는 놈들이 너를 이렇게도 두려워한다냐? 그러자 웬나는 피식 웃는데, 류용아, 너도 사람을 한 15명을 골라보내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남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. 몇 명을 죽여? 에이, 뻥이지 웬나나. 뭔 뻥을 그렇게도 살벌하게 친다냐. 네, 하지만 이게 어디 다 뻥입니까? 류용은 이때까지 사람을 아직 한 명도 안 죽여봤었으니 믿지를 못하는 건데, 이 웬나니 또 주위의 놈들한테도 일러두는데, 그 조금 있다가 왕주잉을 박살낸 놈이 찾아올게다. 내가 그놈과 얘기를 좀 나눠야겠는데 니들은 걔를 다치지 말라. 그 권총을 빼들고 날뛰지 말라 이 말이다. 그러자 곁에서 당리창이 콧방귀를 뀌는데, 뭘 더 얘기할 내용이 있겠냐? 에? 그냥 딱 해버리면 끝나잖냐 하고요. 하지만 왜나니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, 아니다 아니야, 내 오늘은 살려준다고 약속했거든. 내 약속을 어길 셈이 아니면 다들 그냥 가만히 있어라. 이어 빌리리 빌리리 전화가 오는데, 예예 왜나 형님, 저 휠체어에 앉아서 왔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네요. 그러자 웬나는, 알았다, 1층에서 기다려라. 이 2층 계단으로부터 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뭔 시꺼먼 것들이 내려오는데 말입니다. 야바, 싸화, 당리창, 짱쥔, 쪼웬난 등등인데, 와, 이것들 이거 뭐죠? 놈들 인상이 하나하나가 더 흉측하고 더더욱 후덜덜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, 고작 둘이서 왔니? 네, 노랑대가리는 자신이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 한 명만 달랑 데려왔다고 하는데, 웬만 형님이 날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제가 100명을 데려와도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? 형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뭐. 차, 그러자 곁에서 류용이 또 혀를 끌끌 차는데, 자신과 같은 기업형 조폭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, 어떡할래 노랑대가리야, 너절로 한번 얘기해봐라.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게? 왕주잉이 상처가 다 나오면 무조건 너랑 한판 붙겠지. 그럼 내는 무조건 내 친구의 편에 들 거거든.
그러자 노랑 대가리는 갑자기 울상을 지으면서 얘기하는데, 난거 내는 어렸을 때부터 그 난거와 주인거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. 난거와 주인거는 제가 닮고 싶었던 우상이었었죠. 제가 이 바닥에 발을 붙인 거는 다 난거와 주인거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. 난거는 떠와의 팔거리에 살고 짱주인 주인거는 떠와의 구거리에 살았었죠. 이놈이 근데 뭐 우리 허구조사라도 했나? 그래 맞다. 근데 그러자 노랑 대가리는, 형님 나도 떠와의 구거리에 살았습니다요. 형님들 10년 전에 문화궁이 뒤를 봐줬잖아요. 그때 저도 문화궁에서 난거의 뒤를 따르던 그 쪼무레기들 중 한 놈이랍니다. 그때 우리는 수십 명이어서 형님들이 기억이 잘 안 나겠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님이 부하인 거고 저 형님이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형님. 그래?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짱주인이 갑자기 매우 반가워 하는데, 노랑 대가리야 너희놈 나랑 같은 동네였어 네 하고요. 이러한 살벌한 강호바닥에서 이 같은 동네 후배라는 건 이 얼마나 가깝게 느끼겠냐고요. 그러자 노랑 대가리는, 아무렴요 짱주인 형님, 우리 따와의 구거리에서 짱주인 형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? 우리 또래는 짱주인 형님을 전신이라고 부르는데요. 전신이라고? 그 전장에서의 신이라고? 짱주인 단번에 입이 해벌레해지는데요. 왜나나 이놈 이거 괜찮아 보인다. 또한 우리 이웃집 사촌이라잖아. 이만큼 끈끈한 게 어디겠니? 우리 그냥 놔두자. 하지만 왜 나는 이마살을 찡그리는데 짱주인 이놈 이거 칭찬 한마디에 정신을 못 차리니 말입니다. 이 분위기를 슬슬 살피던 노랑 대가리는 계속하여 얘기하는데, 그러니 형님 저랑 왕주인 사이 전쟁에 관해서는 이 모르는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서판 구역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 나와 바리에 관해서는 모두 다 형님이 이견에 따르겠습니다. 형님이 어떻게 나누자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형님. 네 사실 이 정도면 왜 나도 이 손을 뗄 명분이 생기겠는데, 패건다들 나와 바디 쟁탈전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이 아니겠습니까? 만약 왕주인이 실력이 안 된다면 웬 난이 언제까지 계속하여 이 보살펴 줄 수가 있겠냐고요. 그러자 외난도 답답해지는데, 이놈이 이대로 확 꺾어버리자니 아깝고 또 걸리는 것도 많았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외난이 갈팡질팡해 하자 이 곁에서 류용이 한마디 하는데, 외난아 오늘 내는 제3방관자야. 내가 보기에 말이다 이 아주 좋은 해결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에? 해결 방법이 있다고? 어떤 거? 그러자 다들 그 류용을 바라보는데, 간단하잖냐? 이 노랑 대가리라는 놈아 전투력도 괜찮아 보이고 또한 너희들과 엮이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너희 조직원으로 들여보내지 그러냐? 그러다 곁에서 노랑 대가리가 이 박수를 막 치면서 좋다고 하는데, 류용이 조직원들은 거의 다 이렇게 싸우면서 받아들인 건데, 하지만 외난이 조직은 짜개바지 친구들 아니면 그 짜오푸스가 소개를 해서 받은 놈들이잖아. 저 노랑 대가리를 너희 조직에 넣고 그 왕주인한테 멘트 한 달라면 다 좋게 좋게 끝나는 게 아니겠니? 그러자 곁에서 짱주인도 박수도 짝짝 치는데, 그 류용이라고 했니? 요 며칠 만에 너가 처음으로 똘똘한 소리 한마디 하는구나. 그래 외나나 받아주자. 우리 한 동네 이웃 사촌이잖아. 이만큼 끈끈한 관계가 어디 있겠니? 하지만 외나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, 아니야 안돼. 이놈이 왕주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찍어놨는데 내가 한 식구로 받아들인다고? 그럼 내 그 뒤에 왕주인의 얼굴을 어떻게 보니? 에? 말도 안 돼. 하지마 이때. 어이 노랑 병아리야 이 형아한테로 오라. 내는 당리장이다. 너는 오늘부터 내 아우로 해라 알았나? 내 아우이면 그 쪼개나니 아우도 아니겠냐? 당리장이 곁에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고맙습니다 형님. 고맙습니다 당리장 형님. 근데 형님 너 노랑 병아리가 아니고 노랑 대가리인데요. 왕주인은 요 나지막하게 한마디 올리는데, 에헤 어찌됐든 다 노랑 칼라 맞잖아. 오늘부터 니는 내 당리창이 아우 노랑 병아리다 알아들었니? 뭐라고? 외난이 계속하여 난처해하자 이 노랑 대가리가 한마디 하는데, 외난 형님 저도 형님이 난처해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제가 주인한테 사과하고 만약 그놈이 원한다면 저도 그만큼 칼을 막겠습니다. 그러면 이 끝나는 게 아닐까요 형님? 네 이 노랑 대가리도 그만한 깡이 있었고
좋고 딱 그 정해나 일당 스타일인데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왜 나니 혼자서 계속해서 반대하면 그것도 도리가 아니겠죠. 그리고 바로 이튿날 왜 나는 그 자신이 일당들을 데리고 또한 노랑 대가리까지 함께 주인이 병원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난 거 오셨습니까? 주인이 부하들은 이 다들 반갑게 인사 올리는데 하지만 저 뒤에 휠체어 저놈 주인이 부하놈들은 다들 어쩔 바를 모르는데 저 자신이 조직을 풍비박살낸 놈이 웬남과 함께 들어오다니 말입니다. 이 주인이 병원 호실에 들어가니 네 그의 행동대장들과 이 다른 조직의 두목들이 다 와 있었는데 웬남이 왔니? 빨리 오라. 우리 지금 모여서 이 다들 복수를 할 계획을 짜고 있거든? 저놈이 왜 여기 있는데? 왜 나를 보고 싱글벙글 해 하던 주인은 그 뒤에 노랑 대가리를 보자 이 단번에 팔짝팔짝 뛰는데 이놈이 왜 온 거냐? 왜 나나 너희네가 왜 함께 했냐 이 말이다. 주인은 순간 배신감이 확 올라와서 이 머리카락까지 곤두서는데 네 그럼 왜 나는 어떤 놈이죠? 여기 둘러서 말하는 법이라곤 단 1도 모르는 직설만 날리는 놈이잖아요. 주인아 오늘부터 이 노랑 대가리 왕쥐는 내 수하로 들어오게 되었다. 그러니 내 맨즈를 봐줘서 여보네 일은 그냥 덮자. 뭐라고? 뭣이라고? 왜 나니? 너 지금 누구 놀리나? 주인은 일을 뿌드득 가는데 그러자 왜 나는 흥분하지 말고 내가 노랑 대가리를 대신해서 너한테 사과하면 되잖니. 뇌부치 이놈아 됐지. 내 쪼왜나니 이제껏 살아오면서 뇌부치를 처음 해본다. 그러자 주인은 이 유일하게 멀쩡한 왼손으로 침대를 쾅쾅쾅쾅 내리까는데 너희놈 쪼왜나 너 내 꼬라지를 봐라. 그리고 내 두 차례를 거쳐서 이 20명의 부하들이 찔려서 다들 입원해 있는데 근데 너 그게 할 소리야? 너랑 내랑 어떠한 관계인데 너가 저 쳐 죽일 놈이 편을 들어? 그러자 왜 나는 얼굴을 찡그리는데 살살 좀 살살 말해라. 여기 공공장소거든? 너 잘 생각해봐라. 이러한 일들이 다 왜서 일어난 거니? 다 그 너희 밖에 애인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겠니? 아니 너희 친 마누라도 아니고 밖에서 데리고 노는 말 하나 때문에 꼭 이래야겠니? 너가 얘기해봐라. 내 쪼왜나니 너한테 이만한 멘즈가 있니 없니? 그러자 주인은 없다. 주인은 그 왜나한테 조금이라도 멘즈를 안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쪼왜나 너 빨리 저 노란 머리털을 데리고 빨리 썩 꺼져라 이놈아. 꼴도 보기 싫으니까. 그리고 노랑 대가리 너 기억해라. 오늘 밤에는 내가 너를 치러 갈 것이야. 그리고 쪼왜나니 너가 만약 저놈이 두목이라고 나서겠으면 나서 봐라. 그럼 그때 가서 네가 나를 까면 되겠네 뭐. 왜나니 얼굴색은 점점 더 이그러지는데 주인아 너 요만한 일도 내 멘트를 안 주겠니? 내가 언제 너한테 도와달라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니? 요번만 어떻게 좀 봐주라. 이제 115회까지 왔었지만 왜나니 언제 다른 사람한테 이 부탁을 하는 거 보셨나요? 그 노랑 대가리를 위해서 처음으로 남이 앞에서 수그리고 있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노랑 대가리가 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면서 나섰는데 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. 저는 하얼빈이 그 어떤 깡패 조직도 눈에 찬 적이 없습니다. 또한 요 하나하나 박살을 내서 그 나와 바디들을 다 빼앗으려 했었죠. 하지만 유독 이 쪼웬난 난 것만은 저 인정합니다. 만약 왕주인 형님이 웬난 형님과 친하단 걸 알았더라면 저 절대로 안 건드렸을 건데요.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됐던 바에 저희 이 두 손으로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강호의 룰대로라면 저절로 칼 두 방을 찔러서 인거한테 돌려주면 끝날 수 있는 거죠. 그러자 주인은 살짝 놀랐는데 그 자기들로 두 방을 찍는다고? 이게 말이 쉽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? 이 노랑머리는 저 어제 이미 웬나 형님과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. 오늘 주인 형님한테 칼 두 방을 돌려드리겠다고요. 하지만 오늘 또 우리 남편 마음이 약해져서 얘기를 못 꺼내는 건데 네, 왜 나는 이미 그 노랑머리를 자신이 식구라고 생각했었으며 그러다 아까워놨던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형님들 저 갚겠습니다. 노랑머리는 이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확 빼드는데 그러다 곁에서 짱쥔이고 당리장이고 야
그러지 마라. 노랑 병아리야, 참아라. 어? 왕주인아, 너희 너 좀 멘트 알려주게. 왜나나, 니는 뭐하니? 말 좀 해라. 왜나는 이미 화가 나서 죽은 명태 눈가리로 그 왕주인을 째려보는데. 하지만 그래도 왕주인 이놈은 생각을 바꿀 기미가 추호도 안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왜나는 담배 한 대를 뽑아 물고 불을 붙여서 그 노랑 대가리 입에 물려줬다고 합니다. 그래라, 노랑 대가리야. 우리 저놈한테 시원하게 돌려주고 그 내자. 이어? 이 노랑 대가리는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자신이 배를 향해 깊숙하게 찔렀다고 합니다. 이어? 으아! 괴성을 질러대며 비수를 뽑았다가 또 푹 하고 질러댔다고 하는데. 됐다 됐다 이놈아, 뭘 그리 깊게 찌른다냐. 애도 참, 이제 빼지 말고 빨리 빨리 의사 보고 오라고 해라. 짱주인과 탕미창이 막 바빠하면서 그 노랑 대가리를 챙기는데, 피경 다른 놈한테 갑자기 칼을 맞는 거랑 그 자기 절로 배에다가 칼을 찌른다는 게 천지 차이였으니 말입니다. 그야말로 공포도 10배, 아픔도 10배겠는데,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웬난이 두 눈은 이미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고 하는데. 됐니? 어? 왕주인아, 됐니? 모자라면 어떻게 내가 두 방을 더 해놓을 수도 있다. 어떻게 해놔래? 그러자 왕주인은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라고 하는데. 왕주인아, 우리 이제 통쳤다, 오케이? 내 아까까지만 해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 남았었는데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 뭐. 노랑 대가리야, 너 조금 더 버틸 수 있지? 우리 다른 병원으로 가자. 내 이제 더 이상 저 왕주인이 꼬라지를 눈뜨고 못 봐주겠다. 왜 나는 그 왕주인이 꼴도 보기 싫어서 노랑 대가리를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. 저외남과 왕주인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절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고 왜 나는 또 한 명이 강력한 오른팔 노랑 대가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 노랑 대가리는 조직 중에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, 왜냐고요? 이놈한테는 150명이 이 겁없이 막 꼬챙이질을 해놓는 칼라 대가리 파가 있잖아요. 왜 나니 이제껏 싸울 때는 이 상대방 놈들이 대가리 수가 많게 되면은 항상 골치가 아팠었죠. 하지만 이젠 아닌데, 그 서판구역이 왕주인 팔을 두 번이나 쓸어버린 이 150명이 강력한 조직을 얻었으니 말입니다. 이제 그 유일한 약점이 대가리 수에서도 밀리지 않는 쪼웬난, 다음 행보는 어떠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